그렇죠. 네, 그럼 괜찮겠지. 실급 같은 경우, 지역인데 실급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에서, 특정 지역에서 10%를 넘지 못하고 좀 입학한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좀 경직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에 구매하지 마시고 공무원에 기미 있다가 예, 인재상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학교에도 교훈이 있죠. 내가 하다못해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미와 책임 다한 것. 이곳이 이제 우리 공무원의 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의 7급 학교에서 7급 학교 듣고 지금 보유적으로 강우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아까 오늘 방문하셔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사실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제가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5급공채 1차 시험, 2차 시험 끝나자마자 취업 준비도 하고 준비기간 이런 거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지역 인재전형 관심 있으시면 학점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금방 박수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